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앞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 좀 든든하게 뭔가 기회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회 요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여의도 타임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DLENC인데 DLENC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림 산업에서 이제 인적 분할돼서 나온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마 그렇게 또 따지면 또 친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찌됐건 DLENC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증권사 애널을 새롭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부분이라서 좀 눈에 띄어서 골라봤고요. 자, 우선 부분은 이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보다도 경쟁사 대비 할인율이 현재 확대되었지만 업종 내에서 무엇보다도 그 이익 창출력 이런 부분이 최상위권이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신규 수주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2년과 23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할인을 받더라도 앞으로 주가 상승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DLENC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어쩔 수 없이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여기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는 좀 체감 온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매각 때문에 일회성 큰 이익이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성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그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과 그리고 19년도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가 저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바닥 찍고 22년부터 매출액이 다시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업종 내에서 기회 요인 발굴 목표, 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 건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한창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DLENC 같은 경우에도 전략의 핵심은 업종 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라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핵심 먹거리는 주택 비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비즈니스에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정비 사업 비중을 높인다.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설계 기술을 구축하고 뭐 ESG 강화 기조를 위해서 뭐 수소 사업을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경쟁하는 대형 건설 업체 대비해서 차별화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를 할인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증권사에서는 중기 전략 발표가 진일보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사실 이전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데 이제 인적 분할된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설 목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진일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수주에 대한 의미가 좀 각별하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신규 수주 19년 대비해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신규 수주 회색대인데 앞으로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대림 건설 수주 신규 수주로 봤을 때 주택이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주택 모멘텀은 굉장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애널의 해석이었습니다. 주택 신규 수주가 확대되면서 고수익성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형 성장과 함께 고수익성을 유지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바탕이 되려면 주택 신규 수주가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DLENC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과 달리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건설사이기 때문에 주택 매출액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DLENC의 수주 목표가 11조 5천억 원 중 주택이 8조 5천억 원이고 매년 8조
3억 원 이상을 상회해야지 그런 주택 신규 수주를 확보해야지 작년 수준의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올해에도 긍정적인 이유는 최근 정부 정책 쪽에서 약간 규제에서 그래도 좀 풀어주는 그런 부분을 좀 선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 그리고 몇 가지 이슈. 이 몇 가지 이슈라는 거는 최근 굉장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주택 안정 공급망이 좀 흔들릴 것으로 걱정이 되니까 민간 쪽에서 공급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분양이 확대될 가능성 이게 또 중요하게 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수주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DLENC가 긍정적이다.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 판단해 보시죠. 자, 새롭게 15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포스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도 나름 긍정적인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자, 우선 철강석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1분기 원재료 투입 단가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시장에서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뭐 스프레드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양호한 내수에 따른 견조한 판매량 이게 긍정적이라서 결국 3년 만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더라고요.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 1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이게 10억 원대 단위니까 1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의미 있게 봤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쪽에서 호재의 바람이 현재 불고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중국의 최대 철강 기업입니다. 바오산 강철이 4월에도 판재료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곧 국내의 수입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내 판재료 추가 가격 인상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에도 좀 도움이 되는 흐름이 있는 게 탄소 감축을 위해서 철강 생산 능력과 또 생산량 감축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는 중국 철강 시장으로부터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초미세먼지 엄청 신경을 쓰나 봅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서 철강 생산 규제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철강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판단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포스코는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기존 38만 원에서 올려 잡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된가 동시에 중국 또한 본격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설 것이라서 그래서 하반기까지 타이트한 철강 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라서 포스코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연간 수익성 개선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목표 주가 상향 45만 원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대 요인이 둘 다 있죠. 오늘은 포스코와 DLENC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